가수님은 맨 처음 도입 부분 음식 소개, 영상 마지막 부분 가수님 뒷이야기, 수상, 경력, 소개 순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뻥! 튀기처럼 부패 내 맘을 넌 알아줄까? 뻥뻥 같은 일이 내게로 다가와 뻥뻥 같은 일이 뼛속까지 느껴 뻥뻥 같은 일이 생길 거야 오빠 믿고 따라와 베이베 뻥!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뻥 같은 일이 생길 겁니다. 트로트계 위대한 쇼맨 트로트 가수 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참 코로나19로 여러분들 너무 힘든 생활 보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 2022년에는 여러분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2022년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요리는요 바로 황태 고추장 볶음입니다. 가수 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때서야 아! 제! 아! 헤! 다같이! 박수! 박수! 헤!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내가 지쳐있을 텐데 김서형이 아니야. 김서형 탤런트 좋아하는 건데 대성이 어떡할까? 정호라고 정호 정호 씨는 오히려 제가 나오니까요.
걸요? 일단 좀 해달라는 때. 돌려 돌려. 같이 노래 불러요. 높네. 높네. 자, 저번 댄스 갑니다. 우우. 그냥 지금 이대로 멈춰서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뻥! 뻥! 여러분들 뻥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이상 정원이었습니다. 난 물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열기를 잠시 식혀두고 우리 요시도 또 초대를 해야 돼. 준비. 먼저 그걸 먼저 튀겼어요. 네. 시작. 빵.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바로 황태. 잠시만요. 황태 까먹었어요. 황태 고추장 먹고. 황태 고추장 먹고. 부쳐서 하면 됩니다. 네, 네. 주문한 요리 맞나요? 네, 오늘의 요리는 뭐? 네. 네. 네, 오늘의 요리는요, 바로 황태 고추장.